아, 이 시편 91편은 참 은혜가 넘치는 시편입니다. 아, 이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저와 여러분은 높으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감사고 우리의 찬송입니다. 아, 그와 같은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머무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안에 머무는 은혜를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백이 다릅니다. 시편 기자의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피난처시다. 그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이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위기 가운데서 완전히 죽어지는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만이 내가 의지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3절에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건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한순간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많이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따님이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이제는 사회생활을 할 때쯤 됐는데 급성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장로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딸의 장례를 잘 마쳤는데, 문제는 새가족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장로님의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러고는 교회를 나왔던 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 방에 오셔서 봉투를 하나 가지고 꺼내미시더라. 보니까 사표입니다. 저는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 장로님의 사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 장로님과 함께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위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겹쳐 일어나는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앞으로 계속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에 머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헛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어려워도 하나님은 진실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는 갑옷을 입고 방패를 가진 것과 같다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당장 내 눈에 그렇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진실하신 것이죠. 여러분,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도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걸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 방법으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갑옷과 그리고 방패와 물샐 틈 없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 어떤 대적도 나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해 주신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날개 아래 새끼들을 모아 품는 어미새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절에 그 날개의 깃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요새는 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는 든든합니다. 그러나 날개, 어미새의 날개는 왠지 모르게 좀 나약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미새는 뜨거운 햇살이나 차가운 비바람을 고스란히 맞아가면서 그 날개로 새끼들을 지켜냅니다. 요새는 든든하지만 어미새는 푸근합니다. 폭풍 속에 또 캄캄한 밤이 왔을 때 사방에 짐승 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미 날개 아래에 있는 새끼 새는 그 마음이 편안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한쪽에는 권능과 한쪽에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게 사실입니까? 물론이죠.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죄로 인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무섭게 달려들어도 십자가는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냅니다. 방패요, 갑옷이요, 요새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게 십자가는 우리를 지킵니다. 그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십자가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외로워할 때 우리를 감싸 안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나는 머물고 있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9절까지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겠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오른쪽에서는 10,000명이 쓰러져도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마귀가 참 교묘하죠. 이 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보라고. 그러면 천사가 너의 발을 받쳐줄 거 아니겠느냐. 그게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1절 12절에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때때로 마귀가 우리에게 똑같이 속삭입니다. 너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계셔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 처지를 봐.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잖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때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그런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가 고난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내가 비록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고 큰 위기에 내가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그 요셉을 형통하였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건 또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여전히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종살이와 옥살이 하는 일이 무슨 형통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어째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도 갔고 내가 원하는 직장도 들어갔고 그리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해서 사람들에게서부터 높임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그걸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다릅니다. 성경은 어떤 때에 형통이라고 쓰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겁니다. 그가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였기에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하여 그 목적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간 경우에 이걸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하고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지만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7년 기근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형통한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나? 내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안에 머물러 있는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열쇠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겁니다. 저의 처조부 되시는 박용익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하셨는지 그 손녀가 되시는 권사님이 저에게 한 가지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앙교회 담임하실 때 그때 교회 내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교단 정치 때문에 교인들이 정치적으로 두 파로 갈려가지고 무섭게 싸웠습니다. 교회가 큰 시험에 들었고 목사님은 정말 목회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 어릴 때 그 권사님이 할아버지 찾아서 그 교회를 가보면 할아버지는 언제나 예배당에 계셨다는 예배당 강단 앞에 가만히 거적대기를 깔아놓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고 울고 계시더라는 그걸 몇 번이나 봤대요. 할아버지 찾아서 교회 가보면 할아버지는 언제나 예배당에 가서 거기서 가만히 위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통곡하고 울고 기도하시더라. 그런데 그러고 몇 개월이 지나면 언제 싸웠냐는 듯이 교인들의 분란이 다 가라앉아 버리더라.
여러분,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어려움, 그런 순간이 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열쇠는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4절, 16절은 우리가 정말 외워두어도 좋을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곱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1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어떤 때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올 수 있습니다. 휘청거리는 순간도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상황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상황을 보니까 휘청거리는 겁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오래 살게 하시고 구원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91편 하면 생각나는 책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서점에 가보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의 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쓴 거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아주 기독교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의 수석 졸업자입니다. 그는 남미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가장 사람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1956년 1월 8일 창에 찔려서 5명의 선교사가 순교합니다. 그건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맞나?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게 맞나?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인가? 의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에서 그때 그 사건을 가지고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이런 질문을 달았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우리 한국에 아프가니스탄에 순교자가 났을 때 그때 온 매스컴이 이 도대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라고 떠들고 교회를 공격했었던 적이 있었죠. 똑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쓴 겁니다. 남편 짐 엘리엇의 일기 그리고 그의 편지들을 다 모아서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책으로 엮어낸 겁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28살 때 일입니다. 엘리자벳은 그 전능자의 그늘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은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의 대학 시절의 일기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쓸모없는 나무 계피에 불을 붙여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여. 그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짐이 엘리엇은 어떻게 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망가다가 그가 죽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고 전능자의 그늘 안에 머물러 살던 사람입니다. 그가 순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그 아내 엘리자벳은 그 뒤에 남편을 죽인 아홉 가족에게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족속의 여자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이 이 아홉 가족에게는 충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을 찔러 죽인 그들의 아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우리는 그 남편을 죽였는데 저들은 어떻게 와서 우리 족속의 여자들을 돕고 있느냐? 또 하나 그들이 늘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되었던 것은 그 선교사들을 죽이고 보니까 그 선교사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이 어떤 건지 그들도 압니다. 우리가 창을 들고 그들에게 달려갈 때 그들이 얼마든지 총을 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은 총을 쏘지 않았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아홉 가족의 양심이 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결국은 엘리자벳을 청하여서 도대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듣겠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홉 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10년 뒤에 그 다섯 명의 선교사를 살해했던 장본이었던 키모는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됐고 또 한 사람인 만카이는 장로가 됩니다. 엘리엇이 순교한 지 36년이 지나서 1992년에 아홉 가족의 언어로 신약 성경이 완역이 되어서 봉헌 예배가 드려집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은 것입니까? 짐 엘리엇이 아홉 가족의 창 끝에 죽은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순교하는 그 시간에도 그들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켜냅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래요. 여러분 안수연 형제를 아십니까?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33살에 아주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갔는지 모릅니다. 그의 글을 모은 두 번째 책, 그가 사랑한 것들이란 책에 그 일기 속에 바로 이 짐 엘리엇과 엘리자벳과 그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모할 것 같은 다섯 명의 선교사가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나는 선교의 열매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인 형제가 일기 속에 나도 그와 같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도 그와 같이 살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안수인 형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호주에 이홍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민이죠. 그분은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너무 이쁘고 너무 공부도 잘했는데 그만 급성 간염으로 죽었어요. 너무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그는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스티브 네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짐 엘리엇과 함께 순교했던 그 네 사람의 선교사 중에 한 사람, 네이트 선교사 아들입니다. 그 스티브 네이트가 간증을 하는데 순교의 피로 인해서 한 부족이 다 복음화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간증을 하고 이어서 자기의 개인적인 간증을 했습니다. 이 스티브에게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20살 때 선교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선교여행을 다녀온 기념으로 파티를 열어주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아버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의 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출혈로 그렇게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스티븐 네이트 선교사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울지 않으려고 울먹거리면서 어떻든지 감정을 절제하려고 떠듬떠듬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해가는데 이홍규 씨가 눈물이 터졌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통곡했습니다. 그때 그 속에 있는 응어리가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도 왜 응답 안 해주시냐, 왜 대답이 없으시냐 그랬는데 하나님도 당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할 때 똑같은 아픔을 겪으셨고 때로는 우리가 울 때 말 없이 다가와만 주시지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사랑하는 딸 김세별이라고 한 그 사랑하는 딸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그가 책을 씁니다. 내 이름은 아직도 이세별, 내 이름은 아직도 이세별이라는 책을 써서 읽는 사람들마다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변화 속에도 바로 그 짐 엘리엇과 그리고 네이트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고 설명할 수 없는 재앙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게 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제 삶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휘청거렸습니다. 목사의 자녀로 또 목사로 살아가면서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게 답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떴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비로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영성일기를 매일 쓰고 있는 겁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제주도 목회자 영성일기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목사님 한 분이 영성일기를 나눔 방에 올리셨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영성일기 제목이 달라진 세상입니다. 세상이 달라졌다. 세상은 여전히 삐그덕거리며 살아가지만 내가 보는 세상은 달라졌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는 그 믿음이 세상을 바꿔놓았다. 달라진 세상은 다름 아닌 나였다. 그래서 새벽이 감동이고 한 낮이 기대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며 보내는 밤시간이 기대된다. 말씀을 준비하는 마음도 달라진 것을 본다. 먼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해 본다. 오늘 새벽과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입에서는 찬송가가 흘러나온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소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기쁨이다. 이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안에 머물러 사는 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 머물러 살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좀 살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